최근 아프리카 TV에서 트위치로 이적한 스트리머 릴카가 악플러 고소를 선언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릴카는 트위치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인기 스트리머인데요. 지난 14일 릴카는 자신의 트위치 채널을 통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인벤 홈페이지를 탐방했죠.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경하던 릴카는 눈팅하던 도중 재밌는 글을 하나 발견했다라며 해당 글을 공개했습니다. 작성자는 게임에 현질을 하는 릴카를 부러워하며 릴카는 돈 얼마나 많길래 하루에 돌 깎는데 1500 정도를 소비하냐 라는 글을 작성했죠. 제목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문제가 된 것은 해당 글에 남겨진 댓글이었습니다. 현재는 삭제가 된 댓글을 확인한 릴카는 댓글이 삭제가 되어 있다. 하지만 이미 아카이브에 박제가 되어 있다. 해당 댓글에는 폭력했지라고 적혀 있었다라고 밝혔죠. 이어 그는 이거보다 더 심한 말도 들어봤고 방송하면서 별 소리를 다 들어봤다. 근데 실명 인증 사이트에서 이건 처음 봤다라고 놀라워했습니다. 릴카는 오히려 조금 의아했다. 솔직히 방송하다 보면 진짜 심한 거 많이 당한다. 안 보면 되고 무시하면 된다라며 근데 실명 인증 사이트에서 조금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일단 아카이브 박제를 다 해놨고 변호사님과 통화도 끝냈다. 변호사님 말로는 이건 무조건 고소 성립이 된다고 한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이거는 모욕 중에서도 되게 센 모욕이다. 모욕 중에는 가장 센 것까지 될 수도 있다라며 저는 합의를 안 한다. 고소를 할 때 돈을 쓰지 벌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탈퇴를 하면 고소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라며 탈퇴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함께 생방송을 지켜보던 팬들도 그녀의 선택을 지지하며 인생의 쓴맛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죠.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실명 인증 사이트에서 간도 크다. 제대로 인생 쓴맛 보겠네. 네 글자로 인생 망치는 법 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